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월 2일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첫 개장일인데요. 시장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1.02% 하락, 코스닥 0.63%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 넣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관이 오늘 매도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려하던 반대예요. 닥터K가 연말에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억지스럽게 윈도 드레싱이 뭔지는 아시죠? 자신들의 트레이딩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붙들고 있고, 아니면 추가로 빠질 만한 것도 매수를 해줘서 억지스럽게 만약에 붙들어 놨다면 연초에 조금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기관이 상당히 매도폭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연말에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강세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으니까 별 무리 없고요. 코스피가 이제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떨어졌어요. 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상해종합도 1.15% 상승했고요. 니케이 6일까지 푹 쉬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항셍도 1.25% 상승. 그리고 대만도 0.86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코스피 1% 빠졌다. 윈도 드레싱 후유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적절히 아직까지 크게 반등하지 않고 1,158원권.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좀 하락한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삼성전기 여전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죠. 자동차 쪽에 그죠?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 하락폭 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결함 문제, 엔진 결함 문제 다시 대두되면서 자동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야기를 안 하죠? 어느 순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자동차 그 전에 기아차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한 거 보고 IT 전기전자에 집중한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에 집중한다 하면서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가비를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방송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확인이 될 텐데요. 연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5G는 연말까지는 차실현 추세인 것 같다. 연초에 다시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첫날부터 날아갑니다. RFHIC 이틀 만에, 추천 이틀 만에 9% 이상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KMW도 오늘 하루 만에 12% 올라가면서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좀 하시고 들고 왔던 분들도 계신데, 그거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자, 닥터K 오늘 좀 부도됐습니다. 예측 적중 아닙니까? 그죠? 코스닥 쪽에서는 5G가 초강세 보이고 있고,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는 반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노텍 비교적 고점 부위, KH 바텍도 비교적 고점 부위니까 잘 가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이제 돌려낸 초입에 있는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 여기 있죠? 관심 종목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 부품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조정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5G가 갈수 있다는데 5G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들, 신세계 호텔 신라,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들 오늘 강세 보인 그런 하루였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바이오 오늘 조금 주춤한 섹터 있고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은 강세 보이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극명하게 좀 나뉩니다. 전통 제약주 종목들은 좀 조정받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핫세븐 오늘 챙겨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17만 여기 7천원권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늦게 개장하는 바람에 아침 방송 못했는데요. 닥터캔 여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지지권에서 잘 반등했으니 풀었습니다.
18만 1000원에 처음 매수 의견 드렸고, 17만 7000원권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 18만 원이니까 이제 플러스권입니다.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고,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이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법 많이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 좀 조정받을 때 바톤을 셀트리온 삼행제 이어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죠? 18만 원 위로 올라타야 20만 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댓글에 1월 달에 20만 원갈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던데, 그죠?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점쟁이라고 막 이야기하던데,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위로 강하게 상승 전환해서, 이평선들 다 올라오는 추세 전환이 된다면, 20만 원 충분히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7만 7천 원 깨버리면 못 갈지 모릅니다. 조건을 딱 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좀 크게 확대하자면요. 자, 240일에 간들랑간들랑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밀리고 내려가도 땡기는 매수매도 공방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밀리다가 지수가 뭐 반등도 했습니다만 같이 끌어 땡기니까 그죠? 같이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모습.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일선 이탈할 땐좀 착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늘려주는 5만원권 초반에 오면 차익 실현했던 물량은 다시 사놓으면 되겠죠. 자, 5일선 확실하게 이탈했습니다. 조정 받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도 40만원권을 좀처럼 잘못 넘어가네요. 휴젤은 현재 상황에서 40만원과 37만 5천원권의 박스권 유지하다가 40만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HLB 20일 돌파 이후에 조금 오늘 주춤한 모습. 20일이 깨지지 않는다면 10만 4천원,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12만 5천원과 10만 4천원 사이에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헬릭 스미스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댓글을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관심 없다 하면서 왜 올려놨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고 여러분들께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어서 올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별로 관심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매도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내지는 접근하지 마라의 또 다른 동의어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하나 그렇게 일일이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알아듣습니까? 신라젠 관심 없습니다. 그죠? 지켜볼게요. 자, 메지온 강하게 상승하는 상황이고, 제법 목표치인 것까지 왔네요. 자, 눌림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오늘 차익 실현 좀 했어야 되겠죠? 강하게 갭 상승 이후에, 그죠?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음봉 떨어지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조정 받으면 다시 사놓는 전략. 그렇게 하는 트레이딩, 잘한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자, 메디톡스. 지지부진합니다. 여기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교체도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종목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종목도 조금 확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퍼스트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가능합니다. ABL 바이오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가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 그랬죠? 강하게 올라갑니다. G2BNT 비교적 박스권 거릴 가능성 높으니까 3만원권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자,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지지부진해요. 셀리버리 21선도 돌파하는 상황, 오늘 양호한 상황 나왔습니다. 7.64%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다만 여기 66,000원에서 7만원권 사이는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으니 오늘 윗꼬리도 좀 달았습니다만 7만원권 인근에서 강하게 못 가고 밀리는 조짐 보이면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좀 밀리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가능하다.
길게 끌고 갈 종목은 길게 끌고 갈수 있는데 단기 저항권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매매 기법. 그죠? 젠벡스는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도 드렸고요. 이제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왔으니 내일 강하게 올라가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나 이렇게 갭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크게 처지죠.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이격이 너무 커요. 단기간 급등했습니다. 야,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남은 거 있잖아요. 3분의 1을 던졌다면 그 강도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돼요. 세게 밀리면 절반 내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던지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조금 비실비실한데 힘에 부쳐한다 이러면 한 3분의 1 던지고 나머지 지켜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더 비실비실거리고 더 밀리는 조짐 보이면 또 3분의 1더 던지고 던졌는데 올라가면 남아있는 3분의 2나 3분의 1이 추가 수익 나니까요. 그러한 매매가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분식회계하고 이런 회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올라가도. 왜 넣어놨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유한양행, 조정권입니다. 그죠? 오늘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상승하고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매수 가능했다면 오늘 5일선 이탈하는 여기는 매도 포인트다. 반드시 그 부분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약품 지지부진합니다. 대웅제약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파하지 못하니까 별로입니다. 보령제약은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조금 일부 차익 실현했어야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격을 좁히고 오면 또 다시 팔아먹은 거다 들어가면 돼요. 귀에 딱지 앉으려고 하죠. 그러한 메커니즘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반복 학습 시켜드리려고 자꾸 분할 아그 이야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차익 실현 잘해 나가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거 뭐다? 와,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5일선 이탈도 그죠? 매도 시그널이지만 20일 이탈은 더 매도해야 돼요. 더 강력한 추세가 무너졌어요. 여기 저점과 저점 이은 선 무너뜨렸죠?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돼요. 매도. 그죠? 매도해야 됩니다. 오늘 매도했었어야 돼요. 일부 절반 정도는 매도했었어야 돼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올바이오는 고점부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연초 첫 번째 개장일인데 기관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 내지는 연말 윈도 드레싱 후폭풍 약간 나온 것 같다. 해외 시장 아시아권 양호했고 미국 선물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도 양호한데 추가 상승하면서 그죠? 지금 0.56% 다우존스 선물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0.69%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왜 빠져야 되죠? 그죠? 억지스러운 윈도 드레싱 때문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봐드릴 테니까 단가 얼마, 비중 얼마, 언제 샀는지 남겨주십시오. 삼겹살 이암냠님 맛있겠네요. 아이고 배고파. 그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종목 상담 하셔도 돼요. 자, 닥터케이가 신년 다짐으로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되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화 보러 갈 때도 1시간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지금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성공해야 되겠죠. 야, 오늘 대박 날랐네요. 단가 얼마입니까? 빨리 남겨주십시오. 단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 휴대폰 관련. 1650에 들어갔다. 1650. 자, 일단 수익이 나 있으니까
수익이 나 있으니까 축하는 드립니다만, 역이 인근 들어갔어요. 맞다. 1번. 역이 인근 들어갔다면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매수 타이밍은 1770원 돌파하는 시점이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수익 나고 있어도 칭찬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역이 인근이었다면 위에 저항이 아직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돌파하는 순간 사 들어가는 게 베스트고, 그것이 잘안 됐다면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이 음봉 말고요,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그런 시점이 좋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잠깐 그 부분 이왕 말씀드리는 거니까 캡처해서 알려드리죠.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본인 것이 되죠.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확실한 그죠? 돌파 다 해내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앞전 상황 보면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적당히 이런 식으로 조정을 적당히 받고 여기서 양봉이 딱 서는, 야, 이 색깔도 바꿔야 돼. 심혈 기울여서. 여기서 아래 꼬리 달거나, 이거 왜안 바뀌어? 확인. 여기서 양봉을 달거나 꼬랑지를 달면서 이렇게 딱 되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여기와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와 여기가. 아시겠죠? 아까 본인이 말씀한 단가는 여기인 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위에 저항권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여기 초입, 내지는 올라갔다 못 따라갔으면 확인했고, 예, 이제 돌려냈어. 확인했고, 이렇게 눌려주고 난 다음에, 양봉 쓸때 여기 샷하면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평선도 이렇게 다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여기 권역이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해도 반등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의 포인트에서 다음부터는 매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드려야죠. 일단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그러면 살수 있는 상황 맞아요. 그리고 강하게 오늘 뚫는 시도 나왔으니까 매우 양호입니다. 12%까지 올라가는 장대 양봉입니다. 밀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최고 좋은 순위를 따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 들어가요. 쫙 올라가는 이 순위가 최고 좋았겠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점상으로 가는 그 상황이 좋은데, 그거 패스한다면 한 두세 번째로 좋은 겁니다. 조정도 쉽게 많이 받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비교적 작아요. 평소보다는 많아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 아닙니까? 1900원이니까. 여기 위에 2130원권,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홀딩 가능. 근데 아까 설명드리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비실비실거리면서 윗꼬리 달기 시작한다. 뭐다? 이거 매물 맞는다, 이겁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2100원대에서 만약에 윗꼬리 달면서 밀린다 싶으면 3분의 1 매도, 또더 처진다 싶으면 또 3분의 1 매도. 그렇게 챙겨 나가시길 권유 드릴게요. 야, 아까 말했어요. 야, 챙기고 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해? 남은 거 있잖아요. 제 말장난 아닙니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게 훨씬 좋아요. 다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훅 처지죠? 그 다음에 손실 구간 아닙니까? 손해보고 파는 경우 생깁니다. 다 경험해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나 수익 구간이고 수익이 줄어들 뿐인데 내가 손실을 본것 같은 심리 상태가 됩니다. 인정? 그래서 못 팔아요. 그리고 결국은 손실 더 보고 파는 경우 생깁니다. 올라갈 때 적당히 챙겨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건은 양봉으로 끝내주기 말아올리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2130원권 가가지고 조금 윗꼬리 달면서 비실비실하면 일부 차익 실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곧 죽어도 이 종목 계속해야 되겠다 싶으면 눌려주는 1800원대 정도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그러한 매매 전략 드리겠습니다. 힌지 모듈. 혜영이 반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진단을 하자면 조금 매수 포인트가 조금 빨랐다. 조금 빨랐고, 어쨌든 뭐 성공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돌파 시점 내지는 눌려줄 때 들어가시라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먹은 거 토하지 마시고 잘 챙기세요. 가벼운 종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종목 상담. 에스코넷까지 했네요. 자, 다른 분 종목 상담할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자, 그래서 나머지 전략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죠? 조금 조정 받으면 여러분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54,000원권까지 밀리면 삼성전자 예 하면서 이제 살 기회 준다 생각하고 조금 밀리면 주워 담으십시오. 이거 강하게 갔기 때문에 조정 받아도 54,000원과 57,000원 여기 고점 라인 사이에 박스권 이루다가 쳐져도 쳐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강력한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훅 무너진다? 그런 경우 잘 없을 겁니다. 확률 되게 떨어져요.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그냥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이 좀 그죠? 그리고 기간이 좀 억지스럽게 좀 끌어당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고 좀뭐 휘청휘청 하고 있으나 no problem 부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호텔신라 오늘 전략 매도했어요. 시장 아침에 시원찮은데 여기서 전략 매도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한1% 이상 더 갔어요. 그런데 후회 따위 없습니다. 아침에 시장 빠지는 거 봐요. 여기 인근에서 던졌습니다. 더 올라가서 그렇지 얘가. 그죠? 추천주 퍼펙트입니다. 현재 No problem, perfect. 자, JYP도 24,000원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고, 여기 있는 종목들 잘 한번 관심 가지시고 돌려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방송해봤습니다. 닥터K가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시그널 음악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제가 방송을 보다 보면 잠깐 몇초 이렇게 그 방송 인근으로 잠시 멈춰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닥터K는 앞부분에 시그널 음악이 있기 때문에 한 2, 30초 그냥 노란 화면밖에 안 보이면 클릭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앞부분의 시그널은 빼고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죠? 여러분들 새해 첫날 방송해 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성투해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도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많이 도움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